네, 2차 전지 쪽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앞서서도 장유진 캐스터가 언급한 내용도 있었고 네. 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선정 네.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2차 회식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영향으로 2차 전지도 같이 오늘 견조한 흐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멘트인가요? 아, 네, 준비 오래 했습니다. 네, 뭐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농담 한 번쯤 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시간인 네, 것 같아서. 네, 잠시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처럼.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뭐 전체적인 어떤 증시가 좀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많이 올라온 상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현재 절반이 교체가 됐습니다. 뭐 이 중에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금융주는 뭐 시총순위가 하락한다든지 톱10 밖으로 밀려난 종목들도 있는 거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뒤로 지금 현재 시총 2위고요. 삼성 SDI도 2019년에 21위에서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종목으로 보셔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등이 각각 1위, 3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만큼 국내 산업에 어떤 지형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시장 확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방 산업인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했을 때 두 배 수준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라든지 배터리 전기차라든지 수소연료 전지차 등이 작년에 실적이 총 666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약 48%까지는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은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전기차 시장으로의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 내 전기차 비중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들이 어떤 시장과 문화를 만들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요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뭐 앞으로에 있을 전방 산업들 뭐 UAM이라든지 ESS라든지 IT, 로봇까지도 주요 어떤 차세대 산업들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2차 전지 섹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2차 전지에서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관건은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뭐 글로벌 전기차형 그 시장 점유율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현재 전 세계 점유율이 25.9%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였는데 현재 25%로 좀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49.9%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은 낮은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뭐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그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 LFP 배터리 채택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배터리 3사한테는 충분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률 보시면 코발트랑 니켈은 85%, 55% 올랐고요. 리튬이 7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해서 가격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주력 배터리입니다. 삼원계 배터리죠. NCM 배터리를 조금 장기적으로 연구 설비도 투자하고요. 공장도 증설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비중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 완성차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저가의 브랜드 자동차보다는 조금 프리미엄 차량들, 좀 비싼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믹스 개선 등도 좀 주목을 해봤을 때 프리미엄 배터리인 조금 NCM 배터리들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그 아래로 벤더들까지 양극재, 음극재, 또 동박, 전해질 조금 순환매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장기적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 하나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음극재, 양극재, 완성 어디를 봅니까? 셀업체랑? 양극재 쪽으로 LNF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배터리 공장, 베를린 공장을 계속 다시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이제 테슬라에서 신규 수주를 했기 때문에 LNF도 신규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동사가 2023년 말까지 20만 톤의 국내 캐파 증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도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입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계속 협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쪽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 활용 재활용 사업으로 지금 생산 원가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조금 주목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사 요구 물량이 계속 늘고 있어서 예. 대구에다가 1공장에 이어서 2공장 조기 가동 나서고요. 2공장 조기 가동 되게 된다면 LNF의 양극재 생산량이 기존 6만 톤에서 13만 톤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현재 만들고 있는 단결정 NI 양극재가 기존의 아변 공정에서 뭐 수율이라든지 밀도 면에서 굉장히 조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가스 발생을 최소화해서 다결정 NI 양극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이런 것들까지 실적에 찍히게 된다면 충분히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LNF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로 보시면 매수가는 22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밴드 설정을 해드리고요. 예. 분할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2.7%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24만 3,500원인데 분할 매수 전략 좀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LNF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